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테크의 한정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버킬, 오토캐드에서 오버킬이라는 명령을 사용해가지고 중복되거나 겹치는 선, 후, 또는 폴리션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오토캐드 유저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자, 오토캐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도면에서 내가 객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명령행에다가 오버킬이라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 객체 삭제 대화 상자가 열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기본 옵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자, 오버킬을 실행하게 되면 다른 항목과 겹치거나 또는 중복된 거를 삭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선 위에 실수로 다른 선이 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오버키를 입력하면 두 번째 선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키를 프로세서를 통해서 도면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또는 작업 환경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도면층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오토캐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CNC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AutoCAD 파일을 열 거니까 파일 형식에서 DWG 파일로 하나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파일을 하나 선택하고 열게요. 원CNC는 도면을 열면 입체도로 나오면서 이렇게 몰아보게 되죠. 스페이스바를 두 번 딱딱 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는 기능이 돼요. 일단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색상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도면부터 싹 한번 정리하고 작업해 볼게요. 자, 일단 색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색상으로 선택해서 나는 녹색, 다음에 하늘색, 이게 난 필요 없어? 확인 누르면 선택이 되겠죠. 자, 변경에 가셔가지고 이걸로 다른 데다가 번호통과 아니면 이게 감축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감추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 없는 거, 치수선이 필요하면, 자, 여기 선택하는 툴바에 가셔가지고, 모두 선택, 모두 치수. 또는 색상으로 선택, 또는 스마트, 다중 선택이라는 거에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객체 종류 중에, 문자나 또는 치수를 선택을 하세요. 확인! 누르면 선택돼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감추기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다면 우리가 영역 선택이라는 걸 이용해서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감추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중심선 지지선 필요 없으니까 다시 색상 선택으로 요색 하고 확인 했더니 다 선택됐죠. 물론 감추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빨리빨리 했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곳에다가 모두 선택한 다음에 얘를 넣어볼게요. 자, 변경이라는 걸 딱 누르시게 되면 여기 가서 어떤 이 그 속성 변경, 그러니까 선택한 속성 변경에 보면 어떤 거는 색상이 활성화, 체크가 안돼 있고, 그죠? 선 종류도 체크 안돼 있고, 도면층도 선택이 안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선의 종류는 같은 두께의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색상은 내가 선택한 객체에서 여러 개라는 여러 개예요. 또한 선 종류도 여러 개예요. 그죠? 우리가 직선도 있고 점선도 있었으니까 도면층도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이거를 내가 지금 선택한 거를 같은 도면층에다가 다 몰아서 꾹꾹 때려 넣을 거예요. 자, 도면층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해당 도면층으로 가지만 내가 원하는 도면층을 하나 만들 거예요. 뭐라고? 도면이라고. 그죠? 도면이라고 만들었으면 확인을 누르면 도면이라는 층이 만들어지고 내가 지금 선택한 게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죠? 어떻게 확인해요? 자, 여기서. 자, 이거 딱 누르면 다시 얘가 튀어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도면층에 보면 내가 아까 도면층으로 만든 거 있네. 그죠? 선택돼 있죠? 자, 이렇게 누르면 이것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빨리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
스마트 다중 선택에 가면 중복된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중복된 거. 중복된 게 어디 있나요? 한번 볼게요. 이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중복된 것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에 뭔가 중복된 거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있고, 예? 요런 데쭉 있단 말이에요. 빨간 것들.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선 위에, 같은 선이, 똑같은 치수의 같은 선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삭제해야죠. 저는 삭제해 볼까요? 삭제를 빡 했는데, 중복된 선만 제거가 되고, 그 안에 또 있어요. 이게 그냥 원래 빨간색이었나 봐요. 중복된 건 없었어요. 원래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면 중복된 건 없네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고 이 위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덮어 씌워져요. 복사해 가지고 여러 개의 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스마트 다중 선택에 가서 중복 된 객체들을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선택되죠. 그렇죠? 이 안에 여러 개의 객체들이 선택되어 있는데, Delete, 삭제를 누르면 싹 제거되고, 하나만 딱 남아요. 한 개만. 한 개만. 그게 뭐다? 중복된 객체들을 선택해주는 거다. 첫 번째 이거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겹쳐있는 걸또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선이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스마트 다중 선택에 가서 겹친 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들이 막 선택이 돼서 보이죠? 이때 이거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색상을 바꾸시면 여기 가셔. 보면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놓으세요. 자, 파란색으로 바꿀 거야. 파란색은 있네요. 녹색으로 바꿀 거야. 녹색으로 딱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선택 취소하게 되면 여기에 겹쳐있는 선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확대해보면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녹색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얘를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면, 이 우리가 톨러런스는 잘안 보이지만 겹쳐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서 제거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워버리고 그럼 겹쳐 있는 게 나와요 인간에는 나중에 요것들은 이제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죠 뭘로 다듬기에 가서 크게 다듬기 또는 한개 다듬기로 해서 선택 선택 자 여기에 다 겹쳐 있는 것들이에요 요런 거 지우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그 작업 설정할 때 어깨 좀 까다롭죠 이렇게 겹쳐 있거나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빨리 편집하고 수정할 때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중 선택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중복된 것만 선택하고 OK 확인을 눌러가지고 지워버리고요. 두 번째 와가지고는 겹쳐 있는 거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색깔을 바꿔서 찾아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빨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팁 요것만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거에서만 내가 중복된 거나 겹친 것 또는 찾고 싶어요. 그때는 미리 내가 원하는 부위만 선택하신 다음에 스마트 다중 선택으로 이렇게 가십시오. 그럼 여기에 객체가 792개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현재 선택된 것 중에서 중복되거나 겹친 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지우거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그 다중 선택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요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이 기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자,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오버킬. 를 원신시에서는 스마트 다중 선택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알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